여러분 요전에 그 싸가지가 없으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상 이제 와타시와 아노 레테키니 코만데 나마키나 모노와 시누 토 이마시타네. 하나님 앞에서 스나오지 못 하지 못하고. 감사님 말에 대해 스나오니 나라즈니. 결국 버팅기다가. 근데 쓰빠떼떼.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감사님 미고토바오 교시시타리. 결국 지멋대로 살다가 그 사람의 결과는 죽는 거라고. 근데 지분은 갑자기 아니 이길을 또 시더라. 소노 사이고와 시오무카이르나 이카이르요니 나루토 이마시타네. 마찬가지로. 오나지오니 게으르면 죽습니다. 오나지오니 남아끼를 또 지니마스요. 우리 보통 비전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안녕하세요. 요크 비전 또 이마스요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목표. 카미사마노 에이코노 다메노 리테키나 목표. 이 비전이란 거는 커야지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가 오키 모노가 이도하게 되어 아리마센. 작더라도 지사크테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표가 된다고 하면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소리가 카미사마노 에이코니 나루 목표토 나루나라바 소리가 비전니 나리마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이까이레바 시메토모 이에마스시 또는 거룩한 꿈이라고도 말하죠. 맞다 기요의 유메 또모 이에마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세이션이야 코노요나 비전은 못다시도가 탁상 됐대이마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소시테 카리라니와 코노요나 교수스루도코로가 아리마시다. 바로 열심, 열정, 이런 부지런함 이런 것이 있었죠. 넷신, 조네츠, 긴뱅 というものが ありました. 비전이 분명하니까. 확실히다. 비전을 못 데이르까라. 비전이 확실하니까. 비전과 확실히 시테이르까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열심, 열정,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비전을 나시토기로다면이 고이타 넷신, 조네츠, 징뱅사가 카리라니 왔다는데스네.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뭘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도가 비전이나 목표가 낫기래봐 내신이 쓰는 것도 하나인 데스네. 뭘 열심히 해야 될 그게 그걸 모르니 그게 없으니까 뭐. 내신이 쓰는 이유가 나일까라는 데스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고생활은 오나지란 데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어떠셨으니 감사함을 일꾼으로 담으니 리테키나 아르 목표가 나이토시더라. 우리는요 금방 게을러집니다. 어떠셨으니 쓰고 남아키테 시마이마스. 열정이 없어요. 조네츠가 나인데스. 그리고 그의 믿음도 식어지게. 소시테 카리노 신고모 사메테 시마이마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시카지면서 주의스베키 고토가 아른데스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는 목시록으로 나가도 예수님은 난또 이마시다까.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조네츠는 아르 아츠이 신고나 아르 모노 시와 요로코부토 가이타리마스네. 근데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카지 신고가 나만으로의 히토니 다이시도와 난또 이마시다까? 하나님의 입에서 그를 내 토해버리신다 그랬어요. 시와 와타시노 쿠치카라 아나타 확기다소 또 이마시다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지방 사이션이 스베키 것도 하나인데스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그걸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카미사마는 에이코노 다미니 리테키나 목표 웃게 도르 것도 소레가 다이지나인데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진이 다이지나고 또 하나인데스까? 그 비전과 이 사명과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소요 비전과 저는 심해요. 우시나와 나이오니 쓰는 것도가 다이지나인데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기와 나니오 스베키 데스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못 들이 히토라시쿠 레이니 모에 조네츠데키데 아르베키나인데스. 여러분들은 사명 다 갖고 있죠. 여러분과 심의 지행이 못 되마스요네.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아토데 시츠봉시마스카라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열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이때이용과 신이때이나이용과 사회생활을 쓰러다면이와 고이따는 조네츠 모에르 것도가 시츠원한데스. 자기 일하면서도 귀찮아하는 사람 있죠. 나 집이나 시고도 시티나가라 면도크사가라 시도 이런데스네. 게을르고. 또때모 아노 남아끼테르 모노. 하기 싫어하고. 마 시타가라나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의 성과가 있을 순 없겠죠. 소노 히토니 요이 세이카가 아루 와케가 나인데스네. 여러분 화가 피카소 아시잖아요. 여러분 카카노 피카소 시테마스요네.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데 열정적이었었어요. 예, 피카소와 애호 애가 그것도니 조네츠데키나 모노 못대마시다. 그래서 피카소가 25살 때 다른 그 화가들이 그리는 평생 그리는 그림을 이미 다 그려버렸어요.
피카소가 14세の時に 一般の画家たちが描くような分量一生懸命描けて描くようなこの絵を彼は14歳に全部すでに描いていたそうです。 피카소가 어쩌다 하루 이렇게 그렸더니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니에요. 피카소가 ある日なんかそれを描いてそれが良い作品に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毎日毎日真面目に勤勉に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どのようにしたら良い絵を描く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 그리고 늘 열심히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었다. いつも勤勉に真面目に絵を描いていたんですね. 그랬더니요, 피카소가 60세가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억만장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そのような生活をしていて 피카소 자신が 60歳になった時に 吹っ飛びたら 自分が 億万 超者になっていたと言いました。 그리고 자기가 벤치 앉아서 이렇게 스케치하고 데생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을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림으로 세상이 인정해 주더라는. 그래서 피카소가 간단히 데상시타 애가 보통의 사람들 일견의 이해를 가리오나 가치는 아는 모노토시테 히토비토니 미토메라레는 요니났단데스. 이런 피카소가 친척이었으면 좋겠죠. 고려나 피카소가 여러분 친척이었다라 이이ですよね.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쏟아붓는 그 노력 시간이 쌓이면 그는 요나카나 히토비토모 지분의 노력 직간과 스마레르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절로 성공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일례를 보여준 거예요. 소요나 히토비토와 진세자 세이코가 쓰이때 그를 뜨이고도 미세때 그리를 고토디와나이데시오까. 피카소가 91살인가 죽었어요. 피카소가 91세이고로니 낙그났단데스네. 근데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는 게 60살이었대. 근데 지금가 옷가네 왔다 탁상 못대이르 히토다 소리야 60살이니 기즈이따. 그거는 자기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쏟아 부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서 60이 됐을 때 아 억만장 내가 돈이 이렇게 많네 알았다는 거예요. 지분은 고토지 다시 정원에 수소디 있대 이쪽에 가야 돼 기타도 끼니 60살이니 낫다 아 와다시 옷가네가 탁상 아는다 또 기즈이따 되고 떠난데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게을르면 그렇게 못합니다. 소노요나 히토니 나루 다메니와 즈마리 나마케테와 이케나이 되고 떠난데스. 또 피카소가 14살 때였었어요. 맞다 피카소가 14살로 느끼는 것 같은 동네에 사는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오나지 마치니 14살이노 오나지 오나이 도시노 고도모가 이마시다. 좀 게을른 애였나 봐요. 조금 남아끼모노 되시다네. 하루는 아빠가 너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방을 뒹구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고노 오토고상가 오나가 있다 했을 때 헤아치고 걸어갔대 이마시다. 그러니까 의사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나 이샤고 요데 고이 또 있단데스. 뭐 한 백 몇십 년 전이니까. 샤크네 마이노 것도 난데스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 오토고상가 오나가 있다 그때 뭐 깨가는 것도 됐긴 하네. 애들한테 애한테 아들한테 가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네 무스코니 이샤고 요데 고이 또 있다 와케데스. 그래서 아이가 집을 나와서 의사를 부르러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시다노 이사강호 요빈이 병원에 묵갔대 있기마시다. 근데 그 동네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거든요. 소노 마치니마노 나가레라노 오가와가 왔단데스. 근데 얘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네 소노코가 소노 오가노 마에 스와리꼰데이른데스.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1시간가 닫지마시다.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2시간 못 닫단데스. 달아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에 쭉 오가노 도바르니 안에 수아떼 밖깔이 이른데스. 그러니까 한참을 보고 있던 어떤 그 동네 할아버지가 걔한테 그러죠. 저는 것도 쭉 밑에 있다. 저는 마치는 아주 오지상가 있대. 저는 고도모니 고 있단데스네. 예, 너 어디서 뭐하니? 뭐야, 저쪽에 난이 아떼른다요. 예, 아빠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요. 병원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장 오나가 있다 뛰어 그러면 병원에 있고 도중です. 근데도 거기서 앉아 있으면 어떡하니? 난데 속고니 쭉또 수아떼른다. 아, 귀찮아서요. 아, 멘도쿠사이카라데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가요. 시냇물이 끊기면 가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주로 나가레가 도맡다라 이끄도 오모테이른데스요. 그 할아버지가 내 나이 80인데 이 시냇물이 끊긴 걸 본 적이 없는데. 다시 80세인데 코노 미주로 나가레가 도맡다고도 있지도 못나인다케도나. 이 게을러 빠진 이 아들의 아빠 그날로 맹장 터져 버렸대요. 그 남아끼 모르는 고도모노스 오토상가 소노히 모초가 하레치시테 시마타. 또 이것도 난데스. 여러분, 게으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민나사 남아끼모노니와 도시모나 스쿠이 요가 나인데스. 게으르면은 소망이 안 보여요. 남아끼모노니와 기부가 미에나인데스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내가 요노나카니 시고토 뭐 아레오데 김뱅기 내신지 야테르노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더 부지런히 되겠어요? 그럼 요노 시고토도 그라베로토나니 카미사모나면서는 하다라키와 도노그레 김뱅데 빠지면 지나기를 믿게 나인데시오까. 하나님의 일은 다 열심히. 神様のための働きはもっと熱心にすべきなんです。더 열정적으로. もっと情熱を持ってすべきことなんです。 아멘.
아멘 되시옵까? 우리가 제일 가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모님, 직각군이 감사모님, 우아이를 데끼는 것도 뭐なんですか? 예배. 레이아요 도시때なんです 교회. 아, 저기 뭐야? 기도. 이노리요 도시때なんです 말씀 읽을 때나. 미국도 뭐 연대로 도끼なん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요 사사기를 시때도 뭐 레이니 모에때 정열치대끼니 사사기리베끼なんです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감사모님도 관계나는 것도ですか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사모님 사사기 이노리 뭐 내신이 정열치대끼니 사사기리베끼なんです 우리가 찬양을 한 곡을 올려드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삼일격기로 사사기를 시때도 정열치대끼니 내신이 레이니 모에때 사사기리베끼なんです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열심으로 최고의 열정적으로 말이죠. 코지스를 느끼면 스카이를 것도 뭐 최고니 레니 모에때 정열치요 못해 스베끼なん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일단 소는 요나 스가타 소는 이키카타오 못해 시코세카스를 또 나니고가 바테다치에 오키는데스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는 아까냐 고노니 가이타오리마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일본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세노. 모시 아나타가타가 마음을 쓰시되 나를 찾아시 모토메르나라 나를 미츠케르다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카미사마도 관련노아루 코토다 토시타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지런함. 예, 지문이 느끼는 뭐 최고의 그 긴백이 났대. 최고의 열심. 뭐 최고의 정열치를 못해 최고의 열정적으로 드리십시다. 최고의 내신을 못해 사사게되 있기마쇼. 아멘. 아멘.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사명,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마타사치냐 오케 지사이 소레젤레 비전 또 시메 또이 모노가 아리마스. 아까 물어본다 그랬죠? 사키 시지몽 시마스요 또 이마시다네.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항상 마이크를 갖고 있었던 영경자매에게 항상 물어봤었어요. 이쪽 시중스럽게 있죠. 마이크 이쪽 테니시대로 영경시마이까라 시지몽 시마시다네. 영경자매는 사명 비전이 뭐예요? 자, 영경시마이 시메 비전과 난데스까? 전도입니다. 덴도데스. 어? 전도입니다. 덴도데스. 좋아요. 이데스네. 그래서? 소리데? 소리데 도데스까? 갖고만 있는 거예요? 못てるだけなんでしょうか 전돌 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럼 티파니상 티파니 시마이와 네 마이크 좀 자 마이크 와다시테 구다사이 그루신데도 예수님께 야테 호시데스 같은 거예요 오나지 것도なんですね 현민형전 자 현민교다이와 난데스까 바리새인 안 되는 거예요 바리사이 밑돈이 나라나 이것도なんですか? 바리새인 말고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걷고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심의의 미치우 아유모토스로 심의를 못해 오리마스. 인생이 고달프게 생겼죠? 아나타는 인생은 つらそうですね. 고달프겠다. つらいと思います. 우리 다 어떤 작은 크든 비전이란 게 있다고 사명이란. 어떠셨지와 소레졸에 오키 지사의 비전, 심해 또유 모노가 아리마스. 영적인 꿈이란 게 있다. 레테키나 유메 또유 모노가 아리마스. 사모님은 뭐 있었어요? 야모치 사모님은 난데스까 비전 심해와 덴도.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지카 고네하시마스. 또 아라자매. 아라자매. 아라시마요. 어린이 교회 남자 남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어 교육과는 어떤 고등어들이 인기가 꽤 많이요. 저번 주에 아이들이 남자애들 그랬대요. 이렇게 모여서. 교육과는 어떤 고가 아침부터 고 있다는데요. 그거를 은비가 듣고 얘기를 해줬어요. 은비가 저는 고속시대로 어떤 고등어들이 저는 하나씩 귀에 와타시니 남자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랬대요. 어떤 고등어들이 아침부터 고 있다 소데스. 야 저기 예쁜 누나 누구야? 아노래 기레이나 오네이상 다래. 이것들이 벌써부터 이것들이 뭐 하얗고 뭐 소유 것도 와단시테르한테 하여간 예쁜 건 알아가지고 이것들이 하여튼 네 기레이나 것도 와시테테 도연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도연군가 소 있다라시요 도연군가 소 있다라시요 예쁜 누나 기레이나 오네이상 비종은 안데스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겐자야 교회에 열심히 가요때 열심히 이노르 것도です. 하여튼 우리 다 이렇게 크건 작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목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오케 지사이 와타시타치니 솔제 슈노 에코노 다메니 비전 아니 목표 또이 모노가 아리마스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세자치나 생활의 낙가지 낙가 남았게 때 낙가 멘도쿠사쿠나 면도くさがる 요니 나른지 아리마스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일을 게을러져요? 점명상 도노 것도 이다시 되는 상황 남아끼르 요니 나리마스까? 전명준 집사님. 예, 전명준 시지상. 어떤 일로 귀찮아지고 게을러지죠? 도유 것도 이다시 때 아는 면도くさい 또 못다리 아는 남아끼 고코로가 대태 그런 데스까? 뭐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요? 뭐라고? 아니 저번 주서부터 이상하게 무슨 말을 왜 그러는 거야? 나 사실 그러니까 히토리고토는 요니 때도 요거 기꺼이 마생 도이고 그런 거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과 뽀뽀를 한다고 왔는데 집사람은 뽀뽀를 안 한다고 그러고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뽀뽀라고 뭐 언제 입고 싶은 거야 그냥 데모 도지사는 쓰마바 손다 것도 나이 또 다들 口づけ 쓰는 데스까? 모든 게 다 귀찮아 나니 못 가면 멘도くさい 또 이때마스 그렇게 된다고요 소 나른 데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소 듣기 아리마스요네 우리 양상 에 양교다이 뭐가 귀찮아질까요? 예, 난이다시때 이쯤은 멘도くさく 나는 데스까? 회사 글로리 가는 게 귀찮지. 예, 가이샤 글로리니 그것도 멘도くさい 되죠.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장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아 열받고 가고 싶지. 막 이런 거지. 뭔가 헤이나 사신가 때 뭐 아무리 기타고 나이. 소때 멘도くさく 나는 자리 맞습니까? 지가이마스까? 살다가 뭐가 귀찮아져? 자, 생활처럼 나가 진심으로 나가 난이다시때 멘도くさい나 또 모이마스까? 귀찮은 게 별로 없어요. 아, 멘도くさい 것도 가만히 나 있어 됐어. 네가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어? 맞아, 진세요 이기 때 나이나. 근데 그건 훌륭한 거죠. 둘이 립바나 것도 난 됐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안녕상 이슈니 이마쇼. 게으르면 죽어요. 이슈니 니용고데 이마쇼가 남아게르토 시니마스요. 여러분 정말 게을러지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는데요. 여러분, 혼돈이 남아끼르니 나르토 세이션이 가했다리마스 신이마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게을러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지방 사이천이 남아끼르니 나르 부분과 도유도꾸로니 간시대 남아끼르니 나리마스. 마음이 제일서부터 마음이 제일 먼저 게을러지. 이지방 사키니 고코로가 남아끼르니 나리마스. 아 하기 싫다. 아 야리다꾸나이. 아 귀찮다. 아 멘도くさい. 그냥 모든 게 다 귀찮다. 뭐 나니모까모 뭐 멘도くさい. 저 같은 경우라면 아타시노 바이와 설교하기 귀찮다. 아 살아라이 뭐 멘도くさい. 아 설교하기 싫어. 아 설교. 아 설교 쓰는 것도가 멘도くさい. 아 왜 설교는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 난데 레아이 것도 설교 시나케르 베케나이노.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는 1회 쓰레바 이노니. 유치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 났다라 도 나리마스까? 완전 이상한 목사 돼 버리는 거죠. 네, 행나 복신이 나루왔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이렇게 게으러지면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코너지 고코르가 남아끼르니 나루 또 지기니 쓰이때 그르모노가 아는 데서요. 그 다음에 마음이 게을러지면요. 그래서 고코르가 남아끼르니 나루 또. 그 다음에 지기니와 몸이 게을러지기 시작. 가라다가 아노 남아끼르니 나루는 데스.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가라다가 뭔가 그 그르시크 나루. 앉고 싶고. 아 쓰가레테 나가 스와리타쿠 나루. 눕고 싶고. 뭔가 요코니 나리타이. 아 설교도 하기 싫은데 아 설교 뭐 싫다고 나이도끼가 소이소이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닫대일 사회모 뭐 이안이 나르 아, 다음서부터는 듣는 사람이 일어서고 설교하는 사람이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끔이 뭐 기프가드 세토르 민상이 닫대모라이 와타시아 스와테시오 또까 또라이 같은 생각을 막 하다 아 그러니 행나고 또 뭐 어몽이온이 나는 데서요 그 다음에 막 듣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뭐 요건이 나한테 난일 뭐 야리따꾸 낫고 나는 데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러니 고코로도 가라다가 남아끼르니 나르 또 지기니와 나니가 그런 데스까 그 다음엔 영적인 부분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기니와 내적인나 부분가 아노 남아끼르니 나른데스. 마음과 몸과 영적인 부분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코로토 카라토 내적인나 모노와 민나 쓰나갔대 이른데스. 그래서 이 게으름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남아끼 고코로가 고코로니 할때 그랬던 어떤지 콱구 나른데스. 이 게으름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방치해 버려요. 그럼 남아끼 모노와 데스네 맞지가떼 이르고도 시티 나가라모 소래요 후따라까시 후치시떼 시마운데스. 그렇죠. 데스요네. 게을르면 아우 저거 저기 있으면 안 돼. 저거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다음에 남아끼 때 그릇 또 아 아래 와서 아스코니 오이도 있겠나이 또 오이나라 뭐 소래요 안에 갖다지기어도 시나인데스. 그리고 게을르면가 게을르면은요 감동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남아끼 고 그러고 데키자고 또 남아끼 모노면 감도 뜨이 모노가 나인데스. 그러니까 게을르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자고 또 요로꾸미모 나인데스. 의욕도 없는 거. 이욕구모 나인데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섭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혼자 고아코 때 지연하고 또 하나인데스가. 그 게으름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유 남아깨르고 또니 다시 때 세시와 쯤이다 또 이때로. 그리고 그 게으름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남아깨때르 히토는 것도 스세키시때르인데스. 사는 길을 선택하여서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치는 미치니 아이마나키마나니 소리오 시나이까라 소리가 쯤이다 이것도 난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고유 남아깨모노니 다시 때 세시오 난 또 가이타리마스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노니 가이타리마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남아깨모노와 미치니 시시가 이루 치마타니 오지시가 이르또유. 여러분 얼핏 보면요 그냥 진짜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민나상 또 어머 또 못도모나시 고토바노 요니 오모이마센카. 어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아 미치니 시시가 이르. 네,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치마타니 시시가 이른다. 아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야 와타시 이키타쿠나이. 난 하기 싫다 이거예요. 와 와타시 야리타쿠나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핑계 된다는 거죠. 카라다 우카시쿠 타쿠나이 또 히토가 고유 이와케오 스룬다 또 이것도.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남아깨모노와 이츠모 고유 이와케오 히토. 때 지분에 쓰레기 것도 시나이 때 것도 난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세이촌이야 맞다 고노요님 가이타리마스. 예, 문짝이 들쩍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토가 초 스카이데 가이팅스르요니 남아깨모노와 신다이노 위에데 고로가루. 여러분 돌쩍이가 뭐예요 돌쩍이? 나상 초 스카이가 난데스까? 아 이런 거. 고래가 초 스카이 난데스. 왜 문 기둥과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노 시라키도 또 가베오 쓰나기 도메떼 고유 가타치나테 가이팅스는데스네. 그러니까 문 기둥과 문과 연결해 주는 이 세부치를 말. 그러니까 도와 또 가베 또 쓰나기 도메떼르 가나구노 고토난데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남아깨모노와 이 문이 문 기둥에 이 돌짝에 붙어서 늘 거기서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아깨모노와 코노 조지간이 지나가라래 때 도화가 시라이따리 도잣따리 이키키스르요니. 게으른 사람들은 침대에서 방바닥에서 뒹군다는 거예요. 따리가 가이때는 요니 남아깨모노와 신단의 위에 육간 위에 고로고로 고로갔대로 되고 난데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고노요니모 가이따리마스. 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남아깨모노와 태우 사라니 사실이 때모 소리여 굳지니 못돼 이끄고도 이토. 세상에, 여러분, 난또 이것도 난데시. 밥을 먹으려고 밥을 펐는데 입으로 이것까지 오기까지 오는 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구왕어 답해요, 또 구왕어 안놓고 우츠소스로. 그래 굳지니 못돼 이끄 것도 이야가룬데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도 결국 굶어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깨모노와 답해모노가 때문에 그렇게 그윽그대 쉬는데 이끄. 진세요 세가지요 쓰리시가 나이트 것도 난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는 길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 않고 게을러서 죽는 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깨모노와 이노치에는 미치 갔대모 남아깨 때 신우미치지 도도마 때 신데 시마우트 것도 난데. 세상에 그렇게나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속고마대로 남아깨모노가 이른다로까 민나상 또 오목감으시리마센가. 성경으로.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시와 레이테키지 고노요니 남아깨 때르 모노가 오제 이르 또 소르고토 시테키 시테 세메테 이르 또 이것도 난데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노 미고토바 와타사치니 고노요니 가다테이마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뱅대 오코타라즈 레니 모에 슈니 스카에나사이. 우리가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 와타사치가 남아깨 때와 캐시 때 소유고도 시도 이케나이 또 쓰여크 시테키시루 시테키시테이루 고토바나. 왜냐하면 이 게을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아깨르 것도 와타사치가 예사마오 신지테 시코세이가 쓰고도 오이니 보호가이스로 잠아스르 모노다 까라데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마 마태의 흑인시오 도시대 예수마 고니온이 이마시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하셨죠. 이치 달란트, 니 달란트, 고 달란트로 아직 기다렸다 시온베나나시오 이마시다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 달란트 고 달란트 아츠키라레타 시무베아 도노요니 시마시다카.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두 배씩 더 벌었어요. 스그 아노 쇼바시테 슈카라 아츠키라레타 소노 2바이노 리익키오 노코시탄데스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스루토 2바이오 노코시타 소노 시무베다치니 슈진가 난토 이마시다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욕이 얕다. 요이 충실한 시모베다. 아나타와 와즈카나 모노니 충실하다카라 와타시와 아나타니 탁상노 모노오 마카세요. 추진노 요로코비요 토모니 요로콘데 쿠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시카시 1 달란트 아즈케라레타 시모베와 도나리마시다. 부지런히 일할 생각 안 했죠. 김병이 하다르코토 시마생데시다네. 그죠? 나에게 이걸 맡긴 종을 악한 종,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지분이 1 달란트 아즈케타 소노 슈진고 와루이 슈진의 요원이 있단데스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아즈케라레타 1 달란트 아노 우메테 시마탄데스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불렀죠? 그 슈진가 키테 소노 1 달란트 아즈케타 슈메노 것도 난토 욘단데스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다. 와루이 나마케모노노 시모베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와루이 나마케모노노 시모베노 기스마츠와 도나리마시다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야쿠니 타타노 시모베와 소토노 그라야미니 오이다시나사이 소코데 나이테 하기시리스르노데스. 예수님 영적인 부지런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레테키나 김뱅사토 레테키나 나마케 타이다니 쓰이테 카타타. 그리고 그 부실함과 게으름의 그 결과도 결과도 말씀해 주셨어요. 소시데 소노 김뱅사토 타이다 사노 객관이 쓰이테모 오셨던데스네. 또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열 처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맞다. 소노 하나부코노 곤네요 마테이로서 주인의 오토메니 간수를 하나씩 모시마시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인의 오토메의 다투의 바나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어토스는것도안한다는스까? 그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라고 하는 그 처녀가 지었던 것 죄가 뭐였었어요? 저는 오로코나 고인의 오토메가 오카시다 쓰미 때이유는 뭐난다는데요? 바로 게으름이었었어요. 소리와 남아게르 것도다단데스. 열 처녀 중에 다섯 미련한 처녀는 신랑만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주인의 오토메의 낙하대 고인의 오로코나 오토메와 다다 하나무코다께니 아이따이도 못했다는데. 그런데 정작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게을리했다고요. 시카시 이자토소는 하나무코니 아오다메니 소노 도모시미나 아브라오 요이스르 고토니 다시테와 남아게테이마시다. 그 게을리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결과는 뭐예요? 소노 남아게테이타 소노 고인의 오토메의 소노 겟마스와 도나리마시다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심판의 음성이었어요. 다시가나 도코로 와타시 아나타 가타오 시리마센 도유 심판노 고에다탄데스. 그리고 혼인 잔치의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근데 곤넨노 소노 식구엔노 도비라 도자사레테 하이루 고토고 데키나카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시테 예사마가 이마시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우와리 도키니 고니요나 시토비토가 이르다로. 우리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와타시와 아노 오로코나 코니노 오토메니 나라나이 고토 오 주님의 이름 요테 시크고시마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타시와 1 달란트 아즈키라레타 소노 와루이 나마케모노노 시우메니 나라나이 고토 오 주님의 이름 요테 시크고시마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유 와타시타치니 세이쇼와 고노요니 카이토 아리마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뱅대 오코타라즈 레니 모에 시온이 스카에나사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스르미나상. 아 난 그래도 적당히 부지런해. 적당히 그래도 부지런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와타시와 테키토니 긴벤다카라 도유 코토와 도유 이미다토 모이마스카? 그 말은 곧 난 적당히 게을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와타시와 테키토니 긴벤다토 유 코토와 또니 와타시와 나마케테루 노토 오나지 이미난데스. 그래도 나는 대강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지런해. 타이타이 아르테이도 와타시와 긴뱅다. 이 말은 대강 어느 정도 나는 게을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봐 타이타이 아르테이도 와타시와 나마케모노다 또 오나지 이미난데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서
늘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타자치와 신음에 김뱅대요 고타라즈 리엔이 모였대 신음에 주지춘이 스카이는 모논이 나리마시오. 예배를 드리더라도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리아요 찬양드리지 뭐 리엔이 모였대 뭐 그거로 지그시대 사다게 마시오. 기도를 드리더라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이도리에 사는 것도 뭐 리엔이 모에 좋은 애주 못대 전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전도 쓰는 것도 다시 때뭐 리엔이 모에 좋은 애주 못대 아멘. 아멘 되시옵까. 봉사를 하더라도 호시는 것도 원하지 됐어. 누구를 섬기더라도 다리까지 스카이는 것도 못 쏟아. 교회를 섬기더라도 교회까지 스카이는 것도 못 쏟아. 헌신을 하더라도 막 갱신 스르덕기 못 쏟아. 전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 리엔이 모에 열심을 다해서 뭐 좋은 애주 다시 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오코타라즈니 김뱅니 스승되기 마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요구는 김뱅사というのは 적당히 대강 대강이 아니라 適当に 大体ではなく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 달하는 부지런함. 예수님이 요이 충실한 신호에다 마다니 호메라레르 수준마데 다스르요나 것도 그 부지런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니요나 김병사와 못해 씨가 오라레르 소는 힘하되 신구세에 같이 쓰르 와타시도 민산이 나르고 또 신의 민안이었대 시켜 그시마스. 아멘. 아멘.